앞에 케이블카 보니까 오 갑자기 속도가 확 빨라져요. Let's go. Let's go.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와. 오, 요 정도면 오 점프까지. 야. 저희가 저 건물로 와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여기에는 주차장 보이고요. 저 산 이제 넘어서 요 산 넘어서는 이제 다낭시내 가는 길이 나오겠죠. 뭐. 자, 아무튼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탄 케이블카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아침에 왔으면은 이 케이블카에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다 합쳐서 꽉꽉 채워서 탔을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막 그 이거 비디오 촬영하면서 말도 많이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저녁 시간대 오니까 네, 4시부터 오픈하는 이거 캄보를 사니까는 저하고 내 친구 GM만 이렇게 둘이 탈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좋죠 뭐.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 가족분들이랑 오시거나 친구들 오시면 딱 그 사람들만 타서 얘기하고 재밌게 타고 올라가면 좋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암벽 같은 돌도 보이죠. 저걸 또 넘어서 저 뒤에 있는 산을 또 올라가야겠죠.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여기 비 올 때 보면은 물 흐르는 거 아주 장관이겠는데요. 아 대단하네요 진짜. 여기 안에는 진짜 한 100년 동안 사람이 안 들어간 그런 자연이 보존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세 개의 라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라인은 저 위에 올라가시면 머큐어 호텔이 있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맥꾸리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꾸리? 맥꾸리 호텔 얘기하는데 거기 호텔 손님들 탈 수 있는 케이블카 한 라인. 또 한 라인은 저 앞에 있는 거는 저거는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그 프렌치 빌리지 있죠. 왜 건물들 프랑스식의 건물들 있는 대로 가는 그 케이블카고요. 지금 중간에 저기 창문이거든요. 저거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길이 옛날에는 저 길로 차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꼬불꼬불한 허연 거 보이실지 모르겠네. 여기 중간에 요 길이에요. 저기 지금도 차가 올라가긴 하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와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래도 부드럽게 쓰네요. 무섭지 않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내리면 네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는 아침에 와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대 다 가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시간대에 바글바글할 시간에 와서 바글바글할 시간에 내려가는 거고. 근데 그래도 나름 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케이블카가 자주 오고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자 그럼 저는 골든브릿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케이블 타고 올라오니까 케이블카 타고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한층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골든브릿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아 공기는 시원하고 좋아요. 지금 생긴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손 두 개가 예, 타원형의 다리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 멋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꽤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네, 별로 사람 많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도 있죠? 네 찌엔? 네 찌엔도 여기 편안하게 쓸 수 있죠? 네 춥대요 지금. 근데 이게 아침 일찍 사람들 몰릴 시간에 탁 오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마치 그 호이안에 그 뭐야 그 야시장하고 올타로 연결된 다리 거기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소매치기도 많고 네, 거기만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이 시간에 때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노을 질 때 딱 아 참 대단하다. 네. 특이하죠. 손가락 좀 자세히 볼까 어떻게 생겼나. 손가락 사이사이 뒤로 다낭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저 구름 위에 솟아 있는 산들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지엔, you happy? You happy? On the sky. 아? Sky. Sky, 예.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딴 얘기하고 있어. 자, 보시면 여기 또 기념 촬영하시는 분들 보이고 저기 해가 구름에 가려졌어요. 아, 저것도 너무 멋있네요. 다낭 시내가 쫙 보여 여기서. 아, 예쁘다.
여기는 그림자가 좀 그늘이 좀 있는데 다낭은 해가 그냥 아주 쨍쨍하네요 보니까. 자 다리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대충 한 200m 다리 길이 네 고정되고 아직도 여기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 뭘 또 새로운 걸 만드나 보죠. 네, 사람 사진 잘 찍고 있고 아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자 우리 또 걸어서 예 이쪽으로 봤더니 지금 플라워 가든 꽃밭이라고 써 있고 아 와인 셀러도 있대요. 아 맞다 여기 와인 셀러가 또 엄청 시원하다고 하더라고. 뭐, 와인 셀러가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 지하에 와인 뭐 보관해 놓는 그런 곳을 와인 셀러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예, 여기 와서 이제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 사람들도 와인 많이 먹잖아요. 와인 셀러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이게 진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진짜 그때 지었던 그 건물이래요. 전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 돌들도 거의 뭐 100년 이상 됐겠죠. 와 이게 진짜 그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그 건물. 야 정말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서 그때 그 100년 전에 그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하트 그려져 있고 위에 뭐 SOS 써 있는 거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 이 저 글자는 100년 된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몰지각하고 미개한 인간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쓴 것 같아요. 한글 역시 보이네요. 여기 최윤혁 보이시나요 여러분? 최윤혁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최윤혁이라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혹시 여기 반하에 온 사람 있다면. 여기 또 해원이라는 글씨도 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건 뇌가 빈 거예요. 아니 이런 데다가 왜 글씨를 써나 이 역사적인 장소에다가. 아 참 진짜 창피하네요 제가. 자 여기 바나에 올라가시면 자판기도 있고요. 뭐 음료 파는 자판기죠. 물도 있고 콜라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고 네 물은 15,000동 750원 그다음에 코카콜라 25,000동 1250원 뭐 이렇게 팔아요. 베트남치고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기는 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여기에서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땅에서 케이블카 타고 길게 타고 올라와서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 앞쪽에 보이는 골든브릿지 있죠. 저 손으로 다리 받치고 있는 거 네. 저기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다시 또 케이블카를 타시면은 이게 이제 그 프렌치 빌리지로 가는 케이블카예요. 걸어서는 못 가요. 힘들어요.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타고 프렌치 빌리지로 가려고요. 와 여기서 보이는 경치도 너무 멋있네요. 아 여기가 진짜네요. 와 사람이 없으니까 역시 이번 케이블카도 네 저와 또 치엔 단 둘이서만 타고 있어요. 자 이제 골든브릿지하고 저기 프렌치 빌리지하고 연결된 케이블카를 네,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 보이시는 이 건물까지 걸어왔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기까지 우리가 걸어서 어떻게 가지 하다가 다시 위에 보니까 이렇게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타기로 했죠. 네, 못 걸어 다녀요. 길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거리도 멀고 다리도 아프고 일단 다리가 편해야 돼 여행은. 여기 분위기가 이쁘긴 한데 읍사 캐나다의 퀘벡 쪽에 가시면 이런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거기도 어차피 브러스는 프랑스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곳이라 왠지 거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만 5시 반 정도 됐는데 예. 제가 드디어 네. 저도 저거를 타네요. 저기 이름이 뭔지 뭐지? 아무튼 네. 재밌겠죠. 이게 아침 뭐 점심 때 오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몰린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제 앞으로 한 대충 세보니까 한 10명? 네, 10분이 다예요. 그죠? 네. 그리고 바로 그냥 타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아, 이거 뭐 1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지금은 뭐, 와,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아, 보니까 뭐 2명씩 타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타고 싶은데. 아, 1명씩도 타네요, 보니까. 요거는 1명씩 타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자, 드디어 탑승했습니다. 찐! 니하! 아, 끝났어요. 아, 바나엘. 저는 요거 다 탔어요. 자, 이거 이름 이제 드디어 알아냈어요. 롤러코스터래요, 이거.
혼자서 사는 거. TV에도 많이 나왔었죠. 바나일에 일부러 이거 타러 올라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저녁 6시에 네, 끝난다고 하네요. 지금 이거 야경도 볼 수 있고요. 보시죠. 네. 아, 이게 더 멋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밤에 바나이를 보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기 스타벅스도 있네요, 오른쪽에. 네, 여기에서도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써널들 없어 있는데. 이건 뭐 약간 그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좀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에 바로 앞에 네, 써널들 없어 있는 지구본. 여기 바로 앞에는요. 네, 머큐어 호텔이 있어요. 지금 이게 호텔이거든요, 위에가. 네. 여기에서 숙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쁘죠? 잘 지어놨죠.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프라이스 스타트 프롬 해서 435000 435000동부터 시작이라고요? 이거 아 베트남 돈인데 435000동이면 되게 싼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하루에 뭐 한 2만 원? 2만 원 좀 넘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 이 정도면 거의 호스텔 가격인데. In 3 hours. 아, 3시간에. 아래 3시간. 3시간에 2만원 조금 넘는다. 아,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여기다 쉬었다 가라고.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다리 아프신 분들은 좀 쉬고 싶기도 하겠죠. 또 더울 때는 막 땀도 많이 나고, 워낙 여기 고산지대라 시원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땀나고 막 이러면 또 씻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 스파도 있고요. 그 다음 무슨 프로모션 같은 것도 하네요. 뭐 맥주하고 뭐 꼬치 이런 거 줘서 얼마요? 10만원? 아 10만동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밤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저 아까 6시 60만동 주고 그 제가 그 캄보라 그래갖고 저녁 뷔페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바로 비어플라자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이래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엔 따라서. 야, 정말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진짜 뭐 유럽 같네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저기 비어 플라자라고 써 있는데 보이죠? 네, 저기에서 저희는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나 봐요. 혹시 이것도 우리 먹을 수 있는 건가? 와, 바베큐를 쫙 오징어부터 새우부터 닭부터. 네. 와, 저 하늘에 구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니까는 5시부터 밤 10시까지 먹을 수 있고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여기에는 무대 있고 밥은 저기에서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지금 막 저기 폭풍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호. 야, 재밌네. 러시아, 예, 러시아 사람이래. 와, 여기 사람 많네요.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야채 위주 야채류들. 그다음에 소스. 자, 저기도 야채. 여기는 뭐 보니까 새우 구운 거, 조개 구운 거, 닭. 여기서 많이 먹어야겠네. 자, 여기는 쌀국수를 직접 만들어주는 쌀국수 스테이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과일들 뭐, 없는 게 없어요. 망고, 수박, 드래곤 프루트, 오렌지, 패션 프루트 다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예, 째. 예, 코코넛 밀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저트용 조그마한 케이크들도 보이고요. 아, 밥 먹는 사람이 좀 많네요. 저는 이렇게 퍼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동파육처럼 비싸게 생긴 거. 찰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산물 볶음면. 그 다음에 조개. 그리고 이거 양배추 김치 같고요. 그 다음에 새우 몇 개 갖고 왔고요. 뭐, 요 정도? 여기가 금액, 돈을 내고 오면 25만 동인데, 여기에는 맥주도 한 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거 입장료 낼 때 60만 동 내서 캄보로 다 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 너무 배고프네요.
아, 방금 지혜님 맥주를 가져왔는데요. 티켓 하나당 맥주 두 잔 준다고 하네요.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뭐 지혜 베트남 말 하니까 정확한 정보겠죠? 하긴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잘해도 정확한 정보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뭐 아무튼 뭐 티켓 하나당 맥주는 두 잔 준다니까 뭐 좋은 거죠. 지혜님 방금 나 저보고 왜 이렇게 해산물 많이 가져왔냐고. 바나일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정말 퀄리티 안 좋은 거라고, 진짜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대충 맛은 있겠지 하고 봤는데 조개는요 돌이 씹혀요. 해감이 하나도 안 됐어. 새우는요 이거 분명히 수분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퍽퍽해요. 맛이 없어요. 다른 건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냥 제일 맛있는 건 그냥 맥주? 근데 지엔이 그러는데 바나이레에서 이런 뷔페 와서 뭐 먹을 거면은 그냥 소고기 먹으래요. 소고기가 제일 그냥 먹을만 하대요. 여기는 해산물은 절대 먹지 말래요. 아 근데 정말. 자, 두 번째 접시 가져왔어요. 두 번째 접시는 지금 여기 요게 소고기거든요. 요 소고기는 딱 두 조각 주네요. 더 이상 안 줘요. 치킨 튀긴 거, 그 다음에 요거 돼지갈비, 그 다음에 여기 야채류 소스, 타르타르 소스에다가 김밥 같은 것도 보이는데 별로 맛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오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케이블카가 종류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호이안에서 마르세유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케이블카는 아침 7시 10분에 시작해서 이거 저녁 8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케이블카는 중간중간에 이 케이블카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다가 뭐 조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해서 안 할 때는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그 아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밤에 오시는 분들은 요것도 살짝 머릿속에 유념을 해주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이야 뭐 좋게 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야경이나 좀 보면서 기다리려고요. 아름답기는 참 징흙이 아름답네요.